자, 오늘은 예언훈련학교 제19강입니다. 예언적 함정들과 위험 신호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언적인 사람들의 그 특징에 대해서 오늘 조금 살펴볼 것입니다. 예언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간간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언적인 사람들. 예. 사실은 예언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무리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령과 교통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언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다른 존재하고 교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인데, 그렇게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언적인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언적인 그 사람들의 그런 특징들 가운데 먼저 좀 장점을 봅니다. 여러분, 그 장점 안에는 먼저 탁월한 영적 민감성이 있어요. 예언적인 사람들에게 있는 민감성. 또 날카로운 통찰력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볼 때, 이것이 무엇이지?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알아줘요. 그러니까 어떤 통찰력이라는 것은 예언적인 사람들 가운데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어떤 상황을 볼 때 그걸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영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그 상황들 속에, 지금 이 원인은 뭐고, 이게 지금 상황이 이렇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어진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능력.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지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적, 문학적 기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게 있는지 좀 잘 들어보세요. 뭐 글을 잘 쓴다거나, 노래를 잘한다거나, 뭐 악기를 잘 다룬다거나,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지도력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든가, 또 담대함이 있다든가. 예.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상황이 주어지면, 그리고 자기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아주 담대하게, 예,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그러세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자, 단점들을 말씀드립니다. 예언적 사람들의 단점은요, 날카로운 성격. 예. 날카로운 성격. 그러니까 혼과 영이 굉장히 얇은 사람이에요. 혼과 영의 간격이 아주 얇아서 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혼에서 직관을 잘하는 사람. 또 독립주의가 있어요. 독립주의. 예, 위험해요. 이것은 굉장히. 그리고 흑백 논리. 예. 옳다, 뭐 아니면 나쁘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꼭 흑백 논리로 뭔가를 딱 결정을 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적이고 판단하는 태도가 있어요. 비판적이고 판단하는 태도. 그리고 고집스럽습니다. 다른 말로 완고해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아주 좋아해요, 이 성향을. 예. 고집스럽고 완고한. 그래서 사단이 이걸 자주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종하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은 뭔가를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 예언적인 사람들의 단점인데, 이 부분에서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다, 열렸다, 그러면 자꾸만 예언을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충동적이에요. 성령을 빙자한 충동적인 행동, 말들, 그런 것들을 잘합니다. 그리고 교만함. 예. 부정확성. 뭔가 정확하지 않은데 아는 지식으로 점치듯이 말을 하려고 그래요. 예. 이것이 굉장히 독립적일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예. 현실을 잘 적응을 못해요. 현실을 잘 적응을 못해요. 자신에 대한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거는 듣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은 잘 듣지 못해요. 그리고 어딘가에 가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꾸 가르치려고만 해요. 누군가에게 자꾸만 가르치려고만 하고 누구 밑에 들어가서 배우려고는 하지 않아요. 이게 예언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예언적인 사람이라서 그래요. 예언적인 사람이라서. 제가 지금 쭉 그냥 나열을 했는데요. 사실 예언적인 사람들 안에 그 훈련을 받는 과정 안에 지금 불러드린 이런 단점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좌충우돌해요. 상처도 많이 받고, 예. 사람들과의 관계도 많이 힘들고, 굉장히 외톨이인 것 같고,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고, 예.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히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예. 좀 보통 사람들하고는 조금, 어떤 그 특징들을 봐서 보면 그게 다른 점이 많이 있어요. 장점도 많이 있는데 장점을 뒤집어 보면 그게 또 단점이기도 하고 되게 예민해서 영적인 걸 감지를 잘하는데 그 예민함 때문에 사람들 잘 찔른다는 거죠. 예. 날카로워요. 굉장히 날카롭고 예민해서 영적인 거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잘 보고 그러는데 그 예민함이 반대로 뒤집으면 사람들을 잘 찔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아주 예민하게 그 말을 받아요. 그리고 그 말을 주야로 묵상해요. 그 의도를 막 팔려고 해요. 네. 그런 어떤 예민함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기 자신도 피곤하고 상대편도 되게 피곤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예언적이라서 그래요. 예언적인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는 예언적이라서 그래. 그렇게 어떤 변명거리로 만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언적인 사람들의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아서 이걸 고쳐야 돼요. 이거 옆으로 치워드릴까요, 화분? 괜찮으세요? 어떤 분이 건의를 해가지고. 그 예언적인 사람들의 서로 자기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서 단점은 고쳐야 돼요. 그 사람이 진정한 예언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예언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바른 예언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단점들을 고쳐나가야 됩니다. 예민한 부분들, 그 부분들이 왜 예민한가? 그 예민함이 왜 날카롭게 나가는가? 얼마든지 부드럽고 온유하면서 겸손하면서도 예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듬어지지 않고 다룸을 받지 않으면 그냥 원래 생긴 대로 예민함 대로 그냥 가요. 그래서 어딜 가도 자꾸 사람들하고 부딪혀요. 어딜 가도 사람들이 찔릴까봐 가까이 못 와요. 이렇게 가까이 가면 그 사람한테 찔리니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언자는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마음을 드러내고 전하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단점들을 고침받지 않고는 그걸 절대로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은사가 있다. 그러면 은사 안에 그 가시가 있어요. 네,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날카로움이 그 은사 안에 다 담겨지게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아까 불러드린 뭐 비판적인 거, 판단하는 거, 조종하는 거, 교만한 거, 그런 모든 것들이 예언이다. 그럼 예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을 받으면 사람들이 자꾸 시험에 들고 힘들고,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막, 예. 뭔가 이상하게 이렇게 눌리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그 예언하는 사람 속에 다듬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예언적인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그런 함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예언적인 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 안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허락하시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예언적인 사람들의 부르심 안에는요, 그 원수의 공격이 있어요. 원수의 공격.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또 권위자하고 잘 부딪혀요. 윗권위자하고 잘 부딪히고, 어떤 공동체 안에서 자꾸 이렇게 튀고, 예.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물론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듬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원수의 공격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와서 건드려요. 사단은 여러분 그냥 오는 게 아니지요. 내 안에 사단이 좋아하는 냄새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좋아하는 어떤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와요. 그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 단점들. 비판적이고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 이렇게 권위 아래 잘 안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다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요, 예언적인 사람들은 원수가 더 빨리 알아봐요. 마귀가 더 빨리 알아봅니다. 예언적인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가정적으로도 좀 불화가 많아요.
훈련받는 과정 안에 보면 혹은 어렸을 때 뭐 집안의 환경이 굉장히 불화하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요. 또 권위자들에게 이렇게 권위자하고 잘 부딪혀서 상처를 많이 받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격적인 결함. 네. 성격이 이렇게 무난하지가 않고요. 그런 것들이 또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정신적인 결함이 있어요. 좀 우울증 같은 그런 게 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보니까 예언적인 사람은 꼭 환자 같아요. 예. 네. 좀 남들하고는 조금 달라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뭐 이렇게 여러분 가정적으로 굉장히 좀 평탄하지가 않다. 아, 우리 가정이 막 이렇게 우유곡절이 많다. 예. 그러면서 또 내 안에 어떤 그런 어떤 성격적으로 이렇게 부드럽고 원만하지 않은 그런 성격이 있다. 예. 또 분석을 잘한다. 뭘 바라볼 때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안에 예언적인 게 있다라는 사인이에요. 자, 우울증은 내면 안에 생각이 많고요. 내면 안에 뭔가를 자꾸 많은 생각을 하고 깊이 생각하다 보면 이 자기 안에 있는 그 뭔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들 자체가요. 밝은 쪽으로 가지를 않고 굉장히 우울한 쪽으로 가요. 그리고 그걸 계속 버리지를 않고 자꾸 생각하고. 근데 예언적인 사람들 그런 게 있어요. 그 예민하기 때문에. 근데 둔한 사람은 어때요? 금방 누구랑 다투고 싸웠는데도 잘 자요. 아무렇지도 않게 잘 자고 잘 먹고 그냥 또 막 웃고 그래요. 근데 굉장히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 관계하기 참 좋은 사람이죠. 성격이 좋은 거예요. 근데 예민하고 예언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예. 그게 마음에서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생각에서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걸 정리를 해야 돼,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정리를 해야 그게 마무리가 돼요. 안 그러면 그게 쉽게 털어버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둔한 사람은 성격은 참 좋아요. 네. 성격도 좋고 모든 사람들한테 너그럽고 또 굉장히 이렇게 사랑도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잘 못 듣고 예 굉장히 둔하다는 거죠. 어떤 거 원하세요, 여러분? 둔하고 싶으세요? 예민하고 싶으세요? 장단점이 있죠. 근데 이왕이면 저는 예민했으면 좋겠어요. 예민한 사람의 단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 고쳐졌을 때는 굉장히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아주 예민한 사람 될 수 있어요. 근데 둔한 사람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수십 년이 지나도 그 둔함 안에서의 예민함으로 바뀌는 건 잘 없더라고요. 그냥 평생 둔함으로 가요. 더 부드러워지고, 더 너그러워지고, 그런 건 있어요. 그러나 예민해지는 건 굉장히 적은 퍼센테이지가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과의 어떤 관계적인 면에서 여러분이 더 깊은 영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민한 게 더 좋아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으면 돼요. 주님이 나를 고치시고 다루실 때 그 다루심 안에 나를 내어드리면 돼요. 그러면 그것들이 단점들이 이렇게 삐죽삐죽 나온 것들이 다듬어지고요. 그리고 완만해지면서 그러면서도 예민한 건 그대로 있어요. 네, 그게 더 좋겠죠? 네. 자, 두 번째로는요, 예민한 사람들의 특징들. 이제 예언적인 사람들의 이름이 예민한 사람으로 바뀌었네요. 자, 예언적인 사람들의 그 특징들 안에 함정들 중에 두 번째가 마음의 상처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원수의 공격을 잘 받는다는 것, 두 번째는 마음의 상처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고침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그 마음의 상처들 안에 낮은 자존감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잘 못 봐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요거밖에 안 돼. 어떤 그 자존감이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그 낮은 자존감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해요. 열심을 내죠. 공부를 많이 한다든가.
또 뭔가를 막 배워서 어떤 뭔가를 갖춘 사람이 되려고 한다든가 자꾸 그런 것들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자기 존재가 굉장히 이렇게 가치가 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열심을 해서 그거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그것이 채워지잖아요. 이 낮은 자존감을 뒤집으면 그 뒷면이 교만이에요. 앞면이 열등감이고 뒷면이 교만이에요. 그게 같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이렇게 존재감이 안 느껴지면 열등감을 느끼고요. 또 뭔가 조금만 더 잘하는 게 나타나면 교만해져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낮은 자존감을 고치지 않으면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치유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자기가 만족할 만한 환경을 만나면 바로 교만해져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존감이 낮다고 해서 절대 겸손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겸손해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그 갖추어져 버리면 환경이 주어지면 바로 그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교만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낮은 자존감이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잠언 29장 25절에는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말씀해요. 낮은 자존감의 사람들의 특징이 사람을 많이 의식을 해요. 남을 많이 의식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뭐 이런 것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상처 가운데 교만입니다. 이것을 자기 중심성의 블랙홀이라고 그래요. 알고 있어요. 나는 알고 있어요.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자기 안에 블랙홀이 있어서 그 교만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 블랙홀에 자기가 빠져요. 아, 나는 다 알아. 나는 배울 필요 없어.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잘 보이려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고 잘 보이려고 행동을 하고 말도 그렇게 하려고 막 하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그걸? 예, 허세라 그러죠. 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겉으로 막 드러나게 나서 자기를 어필하려고 하는. 근데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예, 그 교만 안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능력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 안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교만한 사람은 말은 많아요. 말은 잘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 능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두 번째가 지식을 추구합니다. 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잘 못해요. 교만한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에서 지식은 뭐라고 합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말씀해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죠.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친밀감을 갖는 자는 교만함이 깨뜨려져요. 겸손해져요. 왜냐하면 주님과 접촉한 사람은요, 그 주님의 성품이, 그 주님의 어떤 주님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속성들이 그 사람에게 들어와요. 그러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그리고 사랑으로 채워지고 지혜로워지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교제를 못하기 때문에 교만함 속에서 나오지를 못하죠. 교만하기 때문에 또 주님과 교제를 못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지식이 없습니다. 예. 디모데전서 6장 4절에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못 봐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제대로 못 봐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지, 내 수준이 어디인지, 내가 누구이며,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야 되죠.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못 보고요, 다른 사람도 제대로 못 봐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봐요. 그래서 지식이 없습니다. 예. 네 번째가 사랑이 없습니다. 예.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말씀해요.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자기를 높입니다. 예.
누가복음 14장 11절에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해요. 성경은 항상 이렇게 반대로 가르치죠, 우리에게.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 자기를 높여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죠. 여섯 번째는 가르치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도 배우지 못하고요. 그러면서도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남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건 좋아하는데 남에게 가르침 받는 거를 나는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런 분 계세요? 우리는 항상 배워야 돼요.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다라면 더 많이 배워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우고 그리고 가르치고 또 사람에게도 배우고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또 주님에게 배우고 그리고 그것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예, 성경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시죠. 선생되는 거 좋아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제 그 예언적 사람들의 그 특징들 중에 세 번째가 비판적인 태도, 비판적인 태도가 있어요. 예, 항상 무엇인가 누군가 비교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서 우열을 가리는 거죠. 그런 어떤 비판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비판은 겸손한 교만이다라고 릭 조이너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비판은 겸손한 교만이다. 참 합당한 말인 것 같아요. 굉장히 겸손해 보이는데 사실은 교만이라는 거죠. 비판하는 것은. 예. 어딜 가든지 이렇게 잘 안 돼 있는 거 또 단점. 사람을 봐도 장점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 단점을 먼저 찾아내요. 어딜 가서 뭘 봐도 잘 돼 있는 걸 먼저 보는 게 아니고 꼭 뭐가 이렇게 잘못돼 있는 걸 먼저 본다든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비판적인 태도가 이 사람 안에 이렇게 굳어져 있으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그 비판적인 태도 안에서 뭐든지 다 바라봐요. 관점 자체가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칭찬을 잘 안 해요.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고 말을 하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비판적인 그런 태도를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은요, 주님에 대해서도 바르게 배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그러셨죠. 예.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 비판하고 있는 그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해요. 내가 재판관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게 되는 그 잘못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은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그 예언적인 사람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장점들을 드러내기에 아주 반대가 되는 고쳐야 될 그런 점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성경에 가장 중요한 단어 몇 가지 중에 겸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 겸손한 자이죠. 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겸손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 겸손한 자예요. 거기 안에 뭐 사랑도 포함되고 믿음도 포함되고 다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은혜되게 하는 것은 겸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다 갖추고 나오냐? 그렇지가 않아요. 겸손은 태어날 때부터 좀 그런 성향을 갖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성품적으로 착하다든가. 예.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안에는 비판적인 태도가 다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 이건 나쁜 거구나.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됐을 때 그러한 태도들을 우리 삶에서 내 입술에서 행동에서 말해서 이제 버리려고 애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겸손의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조종함. 예. 어떤 내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유혹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자꾸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한다거나 내 수하에 두려고 한다거나 내가 저 사람의 어떤 그 저 사람을 내 마음대로 좀
움직이게 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것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밑에다 두고 싶어해요, 사람을. 특히 이렇게 특히 권위자들 안에는 또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어떤 조종하려고 하는 것,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버려야 할 태도예요. 상대편이 나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내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가고 오는 것이 내가 조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조종하는 그런 그 특징을 가진 사람들 속에 그 사람을 잘 보면 그 안에 그 사람이 어떤 예언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그런 그 무당의 영, 예. 그런 점치는 영, 종교의 영,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축사를 해야 됩니다. 남을 자꾸 이렇게 조종하려고. 근데 어떻게 조종해요? 어떻게 영향력을 끼쳐요? 내가 그 사람을 올무로 이렇게 씌우는 거죠. 예. 위협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악한 거고요. 그것은 영이에요, 영.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이에요. 점치는 사람들, 그 점쟁이들이 하는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점을 보러 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위협을 줘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재앙이 온다. 누가 죽는다. 뭐 이런 말들. 그런 말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올무로 묶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그 말에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게끔. 거기서 이제 뭐 구슬해라, 뭐 뭐를 해라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 사람 두려워서 그거 안 하면 그런 일이 자기 집에 일어날까 봐 수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그런 구슬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그 점쟁이들에게 나타나는 그 특징이 예수 믿는 그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자들 안에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게 영이에요. 그 점치는 영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조종하려는 영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축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언을 받게 됐을 때도요, 어디 가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곳에서 예언 받지 마세요. 예, 여러분이 검증하지 않은 곳에 가서 이렇게 예언 받는 거 결코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예언을 이런 어떤 점치는 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잘 맞추니까. 예, 가서 잘 이렇게 딱 집어내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이 돼요. 그러나 그 결과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묶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 자꾸 내가 끌려. 그 사람 말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내 몸이 자꾸 그렇게 끌려가고. 그 속에 이미 조종당하는 어떤 그 조종하는 영의 묶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그 말 내용을 보지 마시고요. 이런 어떤 그 사람에게 흘러나오는 그 사람에게 흘러나오는 것들을 보세요. 그 사람이 권위적이고 그 사람이 그 말을 통해서 나를 묶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 점치는 영이에요. 성령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영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풀어주시는 영이에요. 근데 내가 뭔가 자꾸 두렵고 뭔가 자꾸 내가 묶이는 것 같다. 그건 다른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별력이 없어도요. 여러분에게 느껴오는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느낄 수 있잖아요.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냐 느낄 수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 영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예언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것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해요. 여러분 가운데 예언적인 것들이 나타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부분들을 버리세요. 예.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그런 것들이 어떤 상황에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종교적인 영, 어떤 점치는 영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예언을 하게 됐을 때 여러분도 모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버리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로 거절감입니다. 여러분 그 예언적인 사람들의 그 특징들 중에 거절감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거.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내가 거절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거절감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다리고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어. 그때 그 사람이 느끼는 게 거절감이에요. 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면서 마음 문을 닫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건 내 기도가 잘못됐을 수가 있고요. 내가 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예. 하나님 뜻과 어떤 때가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날 거절하셨다라고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거절감의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날 받지 않으신다. 나를 용납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내가 갖는 이런 거절감의 태도는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없음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태도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왜? 하나님은 선한 분이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분명한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문제가 있어도 내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탓을 하나님께 하고 원망을 하나님께 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태도예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면 기다려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침묵도 때로는 응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도 하나의 응답이에요. 그게 확실한 응답이 뭐냐? 예스가 아니라는 거. 예. 예스가 아니라는 건 확실해요. 그리고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거. 둘 중에 하나예요, 대답이.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겸손히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우리의 기도의 어떤 응답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그냥 쉽게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거, 그런 여러 가지 나에게 맞춰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딱 문을 닫아요. 마음으로부터 여전히 교회는 다니고 여전히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으로부터는 하나님께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거절감이라는 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지 말아야 할 마음을 가질 때 그때마다 다른 영이 하나씩 들어와요. 그 영이 내 안에서 문을 꽉 이렇게 내 마음을 꽉 붙잡고 있어버리면 이 부분들이 쉽게 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악한 영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올 때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 때마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떤 생각을 이렇게 차단하고 그런 일들을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힘들어졌을 때 내가 왜, 내 마음이 왜 이럴까? 왜 힘들지? 왜 내 생각이 이렇게 깨끗하지가 않지? 복잡하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분별하면서 그때 빨리 여러분이 캐치를 하셔야 돼. 다른 게 들어왔구나. 아, 내가 내 마음을 뺏겼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부분들을 빨리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돼요. 하루 해가 지기 전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마음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게 여러분이 그것들에 대해서 처리하려고 하면서 기도하면요. 그게 나가요. 여러분에게 들어왔던 것들이 나가요. 예, 청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항상 이 안에 어떤 다른 안 좋은 것들이 앉지 않게, 예, 파리가 앉지 않게 그런 것들을 청소를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비판하는 태도가 내게 나타난다. 얼른 회개하고 버리세요. 거절감에 대한 상처가 여러분에게 뭔가 그 거절감을 갖는 그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려고 한다. 그럴 때 얼른 그 마음을 내려놓고 버리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나열해도 이런 것들이 교만한 어떤 다른 사람을 내가 자꾸 이렇게 나보다 더 낮은 사람으로 보려고 한다. 그게 굉장히 교만한 태도잖아요. 그런 마음이 내 행동이 그런 게 나타난다. 그럴 때 얼른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러죠, 주님? 내 속에 이런 게 있었네요. 하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회개하고 버려야 돼요.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을 관리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알게 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느 날 그냥 가만히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막 다른 모든 단점을 다 없애주고 깨끗하게 씻어주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아, 그래. 내 속에 이런 게 있지. 그리고 여러분이 행동할 때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이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인지 자기가 몰라요. 내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내 말이 내 아내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내 남편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자기 자신은 몰라요. 내 말이 정말 비판적인 말인지, 내 말이 저 사람의 아픈 곳을 찌르는 말인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들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그 모습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볼 수 있고요. 그리고 상대편이 나에 대해서 말해줄 때 전에는 그게 귀에 안 들려요. 그냥 감정이 안 좋으니까 그런 말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뭔가를 듣고 나면 상대편이 여러분에 대해서 당신은 참 이럴 때 이렇게 이렇게 말할 때 되게 마음이 아파요. 라든가 예. 뭔가 나의 단점에 대해서 지적해 줄 때요. 여러분이 마음이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고치려고 하는 태도가 있으면 그게 여러분의 귀에 들어와요. 아, 내 안에 나한테 그런 게 있구나. 아, 내 말투가 그렇구나. 아, 내 말이 내가 말할 때 굉장히 상대편을 불쾌하게 하는구나. 좀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뭐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누군가 말해주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내 단점을 사실 잘 못 봐요. 내 말을 어디로 고쳐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오랜 동안, 예, 40년, 50년, 막 60년 가까이 내가 그런 말의 습관을 갖고 살았다는 거죠. 어떤 행동의 습관을 갖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갑자기 그게 내가 나에게서 쑥 나와가지고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나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거치면서요. 나에 대해서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뭐 성격이 되게 급한데 나는 그런 줄 몰랐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되게 급하게 보이는 거를 얘기해 줄 때 그때 알아지는 거죠. 내가 너무 말이 없는 사람인데 옆에서 말을 해줘야 아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내가 너무 뭔가를 볼 때 자꾸 부정적인 것만 본다. 그런 것도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해 줄 때 알아지는 거고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런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이런 태도들이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주님이 드러내게 하실 때, 알게 하실 때 그걸 이렇게 내가 버리는 거예요. 갖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버려야 돼요. 주님이 고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겸손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주님은 그걸 주시고요. 실제로 그걸 버리는 건 나예요. 내 자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내가 바뀌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으면 주님 나를 바꿔주세요. 주님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주님 나의 이런 것 삶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에 내가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를 드러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쓰이는 도구가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고 목사님이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뭔가 듣게 해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죠. 그럴 때 여러분이 그걸 듣고 기분 나빠하거나 그런 태도를 한다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정말 고침을 받고 변화를 받으려면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아 그래? 정말 내가 그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조심하는 거 하지 않으려고 내가 애쓰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지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아무 애씀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딴 사람이 돼 있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뭐 우리를 자는 사이에 다른 사람으로 만들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예. 근데 그 형상이 살아오는 동안 어떤 가문의 혈통 안에 내려오는 그런 죄와 내 삶 안에서의 죄와 상처들과 쓴뿌리들과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그 상처가 손상, 그 형상이 하나님의 본래에 우리에게 주신 형상이 손상된 거예요. 그걸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회복하는 과정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고 내 의지로 노력하는 거는요. 그거는 뭐 어느 만큼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네가 너 스스로 고쳐라. 그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의 이런 부분들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이 혈기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이 내 속에 이렇게 상처받으면 문 닫아버리는 거. 여러분 사람들 그럼 특히 여자분들 그런 분 많죠. 이렇게 말로 상처받으면 마음을 딱 닫아버려. 말을 안 해. 며칠 동안 말 안 하고 막 그러는 거. 그런 것도 여러분 다 고쳐야 돼요. 그게 뭐 내가 말 안 하는데 뭐 내가 뭐 당신한테 힘들게 한 거 아니잖아. 그냥 나 혼자 말 안 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 안 하는 아내와 함께 있어야 될 남편은요, 굉장히 고문당하는 느낌이라는 거죠. 무슨 말을 했는데 이렇게 반응도 안 하고, 이렇게 본인이 투명인간 된 것처럼, 예, 옆에 있는데도 있는 걸로 인정도 안 하고, 그랬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 굉장히 힘든 거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고쳐야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해줄 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게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단점이 뭔지를 보세요. 예. 그리고 상대편 말을 안 듣고 나 혼자 다 말하는 거. 예. 겸손은 뭐예요? 들어주는 거죠. 사랑은 뭐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다 말하고 됐어. 당신 말할 필요도 없어. 막 이러고. 예. 상대편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그리고 어떻게 전도가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가 돼요? 기도는 열심히 해.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는 가정 되게 하고 우리 남편 예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우리 부부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는데 실제적인 삶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그거는 응답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기도한다라면 가장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게 네가 먼저 죽어라 그거예요. 네가 먼저 죽어라. 네가 먼저 포기해라. 그거죠. 근데 그거 안 하면서 배우고 들은 거는 있어서 그거대로 되기를만을 원하면 그거는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들은 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예, 배운 자에게 먼저 요구하십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주님이 먼저 요구하시죠. 우리 삶에 사실 고쳐야 될 점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에 50% 이상은 다 고쳐야 될 점일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그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배려라는 건요, 내 중심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맞춰주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 근데 배려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맞추도록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가정 안에서 이 부분이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맞추는 사람이 되면요, 부부가 하나 돼요. 내가 상대편을, 이렇게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면, 부부가 하나가 돼요. 회복이 돼요. 물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부의 그 관계 안에서 이 벌어져 있는 갭, 말이 안 통하는 부부. 다 각자가 자기 입장은 있는데 서로가 하나로 만나지는 지점이 없는 부부. 그런 부부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 너가 나한테 맞춰. 아니야, 네가 나한테 맞춰.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먼저 믿은 자라면, 먼저 은혜 받은 자라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네가 맞춰라. 왜? 네가 그래도 조금 더 성숙하니까. 네가 그래도 조금 더 내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요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 편에 항상 편들어 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되게 공정하세요. 예, 잘못된 거는 네가 이거 틀렸다 말씀하시고 그 부분에 너의 남편이 너보다 더 어리다 말씀하시고 그러면 어린 자가 나이 많은 자 맞추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부분들이 여러분 다른 데 답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관계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뭔지가 알아져요. 그런 부분들, 그런 여러 가지가 우리 속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하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온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냥 관가하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건 내 성격이야. 이건 우리 집안 내력이야. 난 아빠를 닮아서 그래, 엄마를 닮아서 그래,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안 통해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절감이 많은 사람들, 그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어디 가서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나는 이렇게 뭔가 나는 잘 안 돼. 나는 가치가 별로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에 항상 멸시받는 느낌을 느껴요.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무시받는 느낌을 갖고요. 그리고 그 깊은 곳에는 보이지 않는 분노가 쌓여요. 분노가.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는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 숨어있는 감정들이요. 입술로 어떻게 나오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걸로 나와요. 이게 나는 못하는데 누군가 잘한다. 그러면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해주는 게 아니고 시기를 하죠. 질투를 하죠.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간질.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해요.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흉을 보고. 그런 것들을 해요. 그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낳게 되는 어떤 열매예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있다라면 여러분 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그 감정이 바로 거절감과 또 낮은 자존감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심하면 어떻게 되냐? 교회 공동체를 깨뜨려요. 여러분 그 이간질이라는 거는 사단이 쓰는 수법인데요.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요. 말을 와전시키고요. 그래서 관계를 깨뜨려요. 그리고 사랑의 끈을 끊어버려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그런 것에 쓰임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 우리 속에 있는 단순히 이거 내 안에 거절감이 많다.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이 너무나 안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혀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거절감에 대해서 빨리 치유를 받아야 돼요. 고침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거는 그냥 겸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연적인 사람들의 그 함정 속에 그 연적인 사람들의 특징 속에 독립성이 있어요. 독립성. 그러니까 좀 어울리지 못해요. 이렇게 여러 사람 안에 들어가서 흡수되거나 그 사람들하고 함께 뭔가를 이루어 가거나 이게 잘 안 돼요. 이렇게 좀 동떨어지고 자꾸 혼자 떨어지고. 예. 이상하게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잘 안 되고 독립적이라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 예언적인 것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울려서 뭔가를 배우고 또 서로 알아가고 이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예.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어. 소위 말하는 직통 계시를 받는다라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뭐 합심 기도를 한다거나 무슨 모임을 갖는다거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혼자 기도하고요. 혼자 계시받고요. 뭔가 이렇게 그 함께 공동체 안에 소속이 못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를 정착을 잘 못 해요. 잘 못 섬겨요. 그리고 괜히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겉돌아요. 뭐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그것도 사단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독립성, 권위와 질서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이런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한 발 물러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쉽게 안으로 안 들어오고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비판하고 뒤에서 또 뭔가 이렇게 자꾸 불순종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렇게 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공주병. 공주병이 있어요. 굉장히 본인은 뭐 아주 흠이 없는 것 같이 착각을 하죠.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자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죠. 근데 아니에요. 그거는 공주병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 독립성이라는 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 아시겠죠? 예. 다 이걸 다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 뿌리가 교만이에요. 교만에서부터 나온 열매들입니다. 자, 12가지의 함정들이 있습니다. 이 함정은요, 곧 씨앗과 같은 거예요.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낙심이에요. 낙심. 쉽게 낙심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 뭐든지 그냥 염려해. 뭐든지 근심해. 그리고 그 결과로 낙심해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 예. 자기가 공격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뭘 잘못하고, 뭐 본인이 뭔가 사람들 앞에서 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결과를 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날 공격한다고 생각해요. 예. 본 잘못은 생각 안 해요. 그런 자기 연민. 자기에 대해서 나는 너무 불쌍한 사람이야. 나만 미워해. 막 이러면서. 예. 사람들이 나한테만 뭐라 그래. 나를 시기 질투해. 막 이러는 사람. 네. 자기 연민이에요. 또 핍박이 있습니다. 그것도 또 자기 성격 때문에 받는 핍박이에요. 너무 막 나댄다거나, 예. 너무 막 자기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의 무슨 이 시대의 무슨, 예? 엘리야 선지자인 것처럼 막 그런다거나. 그런 것들을 볼 때 사람들에게 받는 핍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 성격 때문에, 자기가 한 것 때문에 받는 건데, 사람들이 애매히 나를 핍박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배척, 예. 배척 받는 거, 그것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예, 하는 것들, 여러 가지. 그리고 가정 안에 불화가 있고, 가정 안에 뭔가 다툼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 보호, 예. 자꾸 이렇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대로 수긍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를 자꾸 변호해요. 핑계를 대요. 그리고 뭐 자기 입장에서 막 항변을 해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교만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판하는 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많아요. 욕심. 자기 안에 욕심. 여러분 그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모든 욕심이 다 용납되느냐 좋은 것이냐 꼭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욕심을 부리다 보면 그 안에 엄청난 이기심이 거기에서 나와요. 예를 들어 막 이렇게 집회 같은 데서 기도를 받는다라고 할 때요. 나는 빨리 가서 기도 받아야 돼. 뭐 나는 갑절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하면서 사람들 막 제치고 나가서 예, 뚫고 나가가지고 막 새치기를 하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막 가가지고 줄을 서서 기도를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너 진짜 거룩한 욕심이 많구나 잘했다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이렇게 인간적인 질서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서도 뭔가 질서를 깨뜨리지 않고 다른 사람 피해 안 주고 그 흐름 안에 잘 질서 있게 따라갈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적인 진정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성숙한 사람이에요. 정말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보기 안 좋아요. 차라리 은사가 없다 그러든지 차라리 주님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말든지 그 모든 것, 영적인 모든 것들을 혼자 다 막 가장 특심,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정작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 안에서는 질서도 다 무시하고 예, 그렇게 해서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찌뿌리게 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이게 다 자기에서 나와요. 자기에. 자기를 사랑해서. 이런 것들도 다 버려야 돼요. 자, 보상심리. 내가 뭔가를 누군가에 해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래요. 여러분 이 은사적인 사람이 되면요.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 이것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미성숙. 나는 여러분 나는 미성숙해서 그래. 난 아직 몰라. 그걸로 다 변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미성숙은요. 어떤 기간 동안은 용납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그랬는데도 여전히 아기 같은 모습. 여전히 육신적인 모습. 그런 것으로 있다라면 그 사람은 그거는 죄예요. 예. 자기 자신을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성숙해져야 돼요. 자라야 돼요. 아이들이 한 살, 두 살, 다섯 살, 열 살 이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성장해야 돼요.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나는 나밖에 모르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고 만약에 그런 사람과 똑같은 시간 속에 예, 정말 내면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정말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런 사람과 똑같지 않잖아요. 정상적으로 자라야 돼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미성숙 방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11월 달인데요. 올해도 이제 달력이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어떠세요? 올 한해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작년에 여러분과 올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성장하셨어요? 네, 솔직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조금 성장하셨어요? 아멘. 예, 우리 주임재교회 성도님들은 다 성장하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성장하냐? 그냥 말씀을 듣고 앉아 있으면 돼요. 예, 여러분이 듣는 게 믿음이 되고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애들 밥 먹이면 성장하잖아요. 뭐 특별히 다른 거 안 해도 새끼 밥 잘 먹이면 애들이 키가 쑥쑥 커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밥을 잘 먹이면 성장해요. 영의 밥을 잘 먹이면 변화가 돼요. 믿음이 들음에서 납니다. 예,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는 가운데 깨닫고 나면 행동에 변화가 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 속에 있는 야망, 예, 야망 이것도 하나의 나쁜 뿌리예요. 우리를 함정에, 예언적인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뿌리와 같은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망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근데 분간을 잘 못해요.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추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크게 짓는 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일 수도 있지만 자기 야망일 수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믿습니다 하고 하면 돼 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스 안 한 게 너무 많아요. 주님이 교회를 지어라 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 신념으로 자기 야망으로 예, 교회를 지면 사람들이 오겠지. 교회를 지면 하나님이 돈을 보내주시겠지. 왜? 교회니까. 교회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대출을 받아도 하나님이 돈 보내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자기 야망이에요. 예. 그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가 비좁아서 어떤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뭐 교회를 이제 건축해라 라고 하셔서 짓는다라면 하나님 끝까지 다 책임지시죠. 지을 수 있는 물질도 보내주시고. 근데 그렇지 않아서 교회를 짓고 그렇지 않은데 뭔가 막 부지를 넓히고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해요. 결국은 빚에 눌리다가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고 심지어는 이단들이 그 교회에 건축해 놓은 걸 사고 그런 슬픈 일들이 생겨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겪고 나면 그 목사님 거기 교회 성도들 다 하나님 앞에서 상처받겠죠. 하나님 책임 안 져주셨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일 벌려놓고 내 야망으로 일을 벌려놓고 그리고는 하나님 보고 와서 책임져달라고 떼쓰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 것들이에요. 야망.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내 야망을 구분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에요. 나를 뭔가, 내가 뭔가 내 꿈을 이루려고 내가 뭔가 좀 응? 내 사역 안에, 내 삶 안에 좀 그럴듯한 업적을 남기려고 응, 그러는 거 그게 다 야망이에요. 뭔가를 남겨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은 뭔가를 업적을 남기라고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너는 내 앞에 충성되라.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해라. 그게 크든지 작든지. 그렇죠. 여러분 시골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시골 목회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도시에 학생도 많고요, 젊은 사람도 많은 그런 지역에서 목회하는 거랑 다를 수 있어요. 시골 교회에서는 뭐 10명, 20명, 예, 뭐 그렇게 평생을 그 규모에서 목회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도시에서는 막 1000명, 2000명 이렇게 된다라고 할 때 시골 교회 목사님이 이 도시에 있는 목사님을 볼 때 비교가 될 수 있잖아요. 아, 저분은 저렇게 하는데 나도 도시에 나가면 저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나는 이게 뭘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이 규모에 너는 큰 목회를 하고 너는 이렇게 작은 목회를 하냐 그걸로 날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신 것처럼
그런 어떤 사역과 목회 안에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주신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충성되게 감당하는 게 그 맡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내가 이렇게 비교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 것들이 다, 어떤 관점 자체가 하나님께 내가 일꾼으로 일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는 그런 생각들을 버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내 일이다, 나의 일이다 라고 하면 욕심이 나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맡긴 것에 충성되는 그런 거,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야망, 야심, 믿는 자들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버려야 돼요. 이것이 버려지지 않고 목회를 하게 되고, 이것이 버려지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고, 그러면요, 그 안에 타고 들어오는 게 욕심이에요. 탐심이에요. 걷잡을 수 없는 것들로, 결국은 다른 길로,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길로 가게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아직 나에게 뭔가 없을 때는요, 굉장히 겸손해요. 사업을 막 시작할 때는요, 내가 돈 버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막 선교에 쓰겠습니다. 막 어려운 교회를 돕겠습니다. 신학생들을 돕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돈을 많이 벌으면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소수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한 대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을 때 신실하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많지 않아요. 이 재정이라는 것은 정말 이 관리한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훈련을 통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돈 많이 벌면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 것 같죠. 그런데 정작 지금 당장 시작하고 있는 수입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못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요? 그가 어떻게 사업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으며, 축복을 받은들 그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가 있겠어요? 자기 야망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인지 그걸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야망으로 출발하지 말아야 돼요. 이러한 것들이 사람 안에 남아있을 때 예언적인 사람의 그 삶 안에는 절대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 예언적인 사람뿐만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어서 버려져야 될 것들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낙심, 자기 연민, 핍박, 배척, 가족적인 문제, 자기보호, 교만, 비판, 자기 욕심, 보상심리, 미성숙함, 야심, 야망. 이 안에 한두 가지 안 걸리는 분 계세요? 난 여기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있어요? 아유. 예. 네, 감사하네요. 그래, 여러분, 참, 우리는요, 나를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정말 그래요.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 그 빛 가운데 비춰졌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요만한 먼지까지도 다 정결해졌다라고 느끼는 그때에도요,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어디에 숨어있던 죄성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또 나와요. 또 나와요. 내 안에 또 어떤 비판적인 게 나오고, 또 나도 모르게 뭔가 교만스러운 것들이 나오고, 예, 그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그 인간의 그 죄성이라는 거는요, 내가 나 오늘 깨끗합니다 말할 수 없게 만드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 다 아는 분 계세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세요? 나는 자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안에 피 속에, 혈통 속에, 이 육신 속에 남아있는 이 죄성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담당해 주셨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죄와 싸워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싸워야 할 원수예요. 원수예요, 여러분. 내 육신이 나의 원수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제일 끈질긴 내 원수예요. 결국 눈에 보이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센 원수는 아니에요. 근데 결국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내 원수예요. 끈질기게 안 바뀐다는 거죠.
끈질기게 옛날로 자꾸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죽어야만 내가 정말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그 마음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 훈련 우리가 받는 거고요. 이러한 어떤 그 쓴뿌리들, 이 씨앗들, 이 함정들, 12가지 함정들을, 이 씨앗과 같은 쓴뿌리와 같은 그런 것들 여러분이 이렇게 뽑아내세요. 예, 뽑아내시고 버리시고. 이게 물이 많이 더러울 때는요, 깨끗한 물을 계속 보야만 그게 깨끗한 색깔로 돌아오죠. 그런데 조금 더러울 때 얼른 그 깨끗하게 만들면 금방 정화가 돼요. 깨끗해져요. 근데 이거 나중에 한꺼번에 다 치워야지. 나중에 한꺼번에 성령에 불받아서 다 태워야지. 그리고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다 모아두지 마시고요. 드러날 때마다 그걸 처리하세요. 드러날 때마다 내다 버리세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에게서 자꾸 더 분명하게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나쁜 것들이 보이고요. 그것들이 빨리빨리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께 반응하는 게 더 빨리빨리 민감해져요. 그게 여러분이 이 안에 쌓아두면요, 아주 둔해져요. 그냥 이 마음이 굳어져요. 굉장히 강팍해져요, 마음이. 불쌍한 사람 봐도 불쌍한 것도 못 느끼고, 죄를 짓는 사람을 봐도 그냥 별로 충격도 안 받고, 그냥 그런 사람, 이렇게 덤덤하게 가는 사람.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죄에 민감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돼요. 날카롭게 민감하라는 게 아니라 헤아려야 돼요. 이렇게 집사님을 딱 봤는데 뭔가 마음에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아. 어딘가가 불편한 게 있는 것 같아. 그거를 이렇게 교회 왔을 때 교회 교우들,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이렇게 관심 갖고 이렇게 읽을 줄 알고. 그게 민감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가서 아는 척 해주고. 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누구를 딱 보여주시거나 어떤 집사님을 기도시키시거나, 여러분 그게 다 민감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둔한 사람은 그런 것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성도들 누구가 떠오른다, 하나님이 중보기도 시킨다, 여러분이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나쁜 것들이 뽑아서 나가면 나갈수록 내 속은 굉장히 성령께 민감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음성 잘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언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의 음성 듣기 사모하는 거 위험해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마음 안에 가득히 아직도 남겨두고 있으면서 뭐 예언하기를 사모한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깨끗이 청소하고 깨끗이 치우고 나면 너무 잘 들려요. 너무 여러분이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의 것이 너무 잘 느껴져요. 그냥 그거는 어떤 능력을 받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됐기 때문에 그 안에 주님의 얼굴이 비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보여지는 거죠. 말씀이 들려지는 거고, 그분의 뜻이 알아지는 거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언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사는 물론 은사 있는 자를 통해서 임파테이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거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이 안 좋은 요소들이 다 제거가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언적인 부분에 성령에 대해서 열어놓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사모하고, 너무나 딱딱한 자리가 아닌 그냥 말씀만 성령, 오늘날에 성령의 역사는 없다, 뭐 이런 데 있으면 여러분 절대 안 열리고요. 여러분이 이런 마음의 깨끗한 청소를 하시고 또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는 자리에 있을 때, 성령님은 그런 여러분을 지나가실 때 여러분 안에 이런 요소들이 제거된 자일수록 그분이 성령을 더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분이 성령의 터치를 이렇게 받고, 그분이 이렇게 운행하실 때 뭔가 이렇게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예언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부분들, 자꾸 버리십시오.
예, 자꾸 여러분이 발견될 때마다 아, 주님 내 안에 아직도 이런 욕심이 있네요. 아직도 이런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있네요. 하나님 나 이거 회개합니다. 버리겠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러면 그게 드러나면서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은 숨어있는 특징이 있어요. 안 보이게. 근데 드러나면 이미 드러나면 50%는 이미 그 힘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알아지는 거. 여러분 속에 있는 나쁜 게 뭔지를 알아지는 거. 그걸 알아서 그걸 여러분이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워하고 그걸 싫어하고 그걸 버리고 거기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불순물들 예. 예언적이기는 한데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은 예. 그런 것들 그 속에 모든 그 티 같은 것들 점, 흠 같은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고침받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이 그냥 듣기만 해도 여러분 안에 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대로 여러분이 또 여러분도 음성을 듣고 또 여러분이 그 말씀 들으면서 이어서 뭔가를 깨닫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한마디를 듣는데 거기에 연관된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쫙 꿰진다거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두드러지게 여러분 안에 드러난 이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드러난 어떤 불순물, 어떤 그런 나쁜 예, 단점들 그런 것들 여러분을 자꾸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함정에 빠지게 하는 어떤 그런 요소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알아진 것이 있다라면 이 시간에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의 이런 부분들을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앞에 비춰진 그 모습들이 뿌리가 뽑혀질 수 있도록 예, 잘라져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